A new TV drama with so many twists and turns, it will make drama in your life seem mundane, even less serious. Today I'm joined by Hyun Chu of The Left-Handed Wife.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뵙겠습니다. 네. 저희 쇼비스 코리아 시청자분들께 먼저 첫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쇼비스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배우 하연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연주 씨 하면은 연예계 브레인으로 유명하십니다. 갑자기? 멘사 회원. 아니, 멘사 테스트를 좀 우연한 계기로 보게 됐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우연히 멘사 테스트를 보죠? 어떤 사연이 있었나요? 제가 약간 활동 좀 쉬고 있을 때 저희 언니가 사실 언니가 어렸을 때부터 영재고 뭐 이랬었어요. 근데 언니가 심심해서 그런 거 볼래? 뭐 이랬는데 그래서 아, 유명해지거나 뭐 활동하기 전에 좀 했다 이래서 이제 가서 봤거든요. 근데 정작 언니는 정작 네. 못 갔어요. 저희 친언니는 일이 또 생겨가지고 근데 바로 저희 집 앞에서 테스트를 봐서 조금 시험비도 비싸고 그래서 아 비싸요 테스트가? 약간 몇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냥 갈까 말까 하다가 갔거든요. 하연주 씨의 IQ는 몇인가요? 156이라는 작가인데 모르겠어요. 아 소름 끼쳐! 아니 아니 스티븐 호킹과 아버트 아인슈타인이 160이에요. 아 그래요? 얼마 차이 안 나요. 그래요? 아, 와. 그 마지막 그 3인 차이가 심한가? 아니. 어. 아니에요. 어, 멘사 회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고급스러운 방송. 아 근데 멘사 회원이라는 타이틀이 자꾸 이제 강조가 되면 조금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예를 들면 그쵸. 촬영 현장에서 아 멘사 회원이니까 대사 틀리면 안 돼 이런 그쵸. 것들. 그거 진짜 있어요. 그거 정말 있어요. 그래서 아, 내가 내 밟은 그 잡았나? 막 싶을 정도로 아니, 너무 대사를 하는데 막 쳐다보고 계시고 아, 막 틀리면은 정말 네. 막 농담만 진담만 아니 그런 거 왜 못해? 막 이렇게 하시니까 근데 사실 암기는 정말 그냥 암기잖아요 정말 암기를 잘하는 어, 사람도 있고 다르니까 그래서 약간 부담되긴 돼요 그래요 역시 좀 학구열이 남달라서 그런지 쉴 때 책도 굉장히 많이 읽으신대요. 최근 좀 그래도 이 드라마 시작하시기 전에 좀 그,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감명 있으신지. 깊게 네. 사실 요즘에는 조금 최근에 읽고 있는 게 너무 좀 뜬금없나? 저 명상 요즘에 네? 명상과 요가 이런 걸 좋아해서 어, 명상서적 이런 걸 좀 보고 명상서적은 어떤 서적이에요? 그냥 이렇게 네, 마음의 뭐, 평화를 주는 그런 서적인가요? 그거 너무 갑자기 숙연했으니까 아니요 아니요 재밌는데 그냥 마음 편안하게 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뭐 유동칠 때는 왜 그런가에 대해서 좀 본질을 좀 파악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명상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뭐 그런저런 뭐 이런저런 얘기들 약간 심리학적이네요 그렇기도 하고요 네, 요즘에 그거랑 최근에 좀 미래에 요즘 관심이 또 많아요 나와 미래에 요즘 관심이 많아가지고 명상과 미래에 약간 어 미래에 뭐 앞으로 뭐 네네네.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막 그런 거 많이 보고 2018년 키워드는 소확행이었는데 너무 다르네요. 소확행 명상하면 소확행 요가하면서 네. 네. 말하는데 왜 창피하지? 아, 왜 부끄럽지? 마음을 좀 다스리면서 행복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근데 다가온 미래 AI와 블록체인 무엇인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네 최근에 좀 그랬는데 갑자기 외손잡이 아내를 만나서 어. 그래, 페이스 오프? 이러면서 운명을 바꿔? 어, 그래, 죽이진 않았을까? 괜찮아? 이러면서. 갑자기 아기 쩝한데요? 그러고 있습니다, 네. 다시 명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 병행해야 될 것 같아요. Want to know more about Hyunju? Then let's learn all there is to know about her and tell us yes or no. 머리 좋다는 말보다 예쁘다는 얘기 듣는 게 더 기분이 좋다. Yes or no? No. 일상생활이나 연기활동을 하면서 내가 진짜 머리가 좋구나 느낄 때가 있다. Yes or no? 질문의 패턴이 보여. 드라마에서는 욕망녀지만 예능에서는 뇌생녀. 이외에도 나의 반전 매력은 더 있다. Yes or no? Yes. 왼손잡이 안으로 180도 변신을 시도한 만큼 시청률 대박, 욕심 있다. Yes or no? 아니면 당연하죠. 와. 해명할 필요도 없는데요. 뭐. 쉬운 것부터. 머리 좋다는 말보다 예쁘다는 얘기 듣는 게 너무 기분 좋다. 예쁘다는 얘기보다 머리 좋다는 말이 더 기분 좋으세요? 예쁘다는 말 물론 좋은데, 네. 머리 좋다는 말. 좋은가? 아, 일단 예쁘다는 말이 엄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으면 좋지만 저를 수식하는 말이 예쁘다는 말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서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아, 배우로서 뭔가 더 많은 걸 도전을 하고 싶은데 그냥 예쁘다는 딱 그 단점. 만약에 뭐 어, 연기를 잘한다 그럼 만약 머리 좋은 것보다 연기 잘한다는 말이 더 듣기 좋다면 어 연기 잘한다는 말이 더 듣기 좋아요. 근데 조금 저한테는 예쁘다는 말이 큰 비중은 아니라서 예쁘다는 거 말고 머리 좋다는 거 말고 연기 잘한다. 그 제일 위에 진짜, 네. 애교가 넘치시는데요? 아 그래? 왼손잡이 안에 악역! 너무너무 나쁜 악역! 무서운 악역! 무서운 악역! 어, 일상생활을 할 때 또 연기활동을 하면서 아, 내 머리 좀 좋다 느끼실 때가 있다라고 해주셨어요. 근데 그건 누구나 다 그러지 않아요? 그냥 아, 고맙다 역시 이런 가끔 생각하잖아. 그냥 가끔씩 막 잘 풀리는 거 아닌데 어, 만약에 뭐 한 번 봤는데 기억이 나 그러면 막 이렇게 그냥 그거는 제가 막 IQ가 높거나 뭐 맨사라서가 아니라 그냥 누구나 다 한 번쯤 느끼는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네네네. 그런 정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정도인데 반대로 아 역시 나는 이럴 때도 너무 많이 좋아. 아 이게 밸런스를 이루는군요. 네. 컨디션이 좋을 때 안 좋을 때. 이게 더 많고 나 도대체 왜 맨날 이러는 거야 이게 더 많긴 한데. 자책하는 날도 있고 뭔가 좀 서서 나는 바보야 맨날 이러는데 그래도 왜 가끔씩은 네 가끔씩은 아 역시 이럴 때 있죠. 알겠습니다. 아직도 다 보여지지 않은 반전 매력이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욕망녀부터가 보시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별로 실제로 욕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저도 못 본 모습이라서 네네. 일단은 그것부터 제대로 보셔야 될 것 같고 2019년에요. 에스더 나스더로. 네, 에스더로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약간 좀 덜렁덜렁 되는 것도 있고 뭐 네, 사실 되게 저 자체가 되게 다양한 모습이 많아서 근데 그걸 매력으로 보는지 아닌지는 그건 여러분의 판단이지만 네, 저는 갖고 있는 건 많습니다. 아, 기대돼. Actress Hyun Joo returns to the small screen as an ambitious, ruthless woman with a vengeance in the TV drama Left-Handed Wife. Look forward to her shocking transformation on the small screen and be sure to root for actress Hyun Joo's future works.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어, 이제 새해인데요. 어, 새해 바라시는 일, 하시는 일 다 이루어지길 바라겠고요. 행복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왼손잡이 안에도 어, 꼭꼭 챙겨봐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특별한 스타와 함께하는 특별한 데이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쭉쭉쭉! 안녕!